예, 안녕하세요. 진예입니다. 오늘은 아스트로네스트 더 비기닝 외계 함선을 공격해 보겠습니다. 일단 서버는 시리우스고요. 현재 서버가 총 5개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풀이고, 두 번째 스파이크하는 보통, 오리온도 보통, 세미니도 보통. 일단 시리우스가 그나마 두 번째로 제일 많고요.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. 현재 지금 아직 레벨이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50레벨이 만렙입니다. 일단 외계함대 격퇴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12,000에서 2,000도 다시 채못 깎았어요. 아직 이걸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세 번을 지금 싸웠거든요. 세 번을 싸웠는데 겨우에서 1,528대를 격파를 했어요. 이게 60레벨, 아마 60레벨일 거예요. 일단은 함선들을 좀 보강한 다음에 이게 전부 다 미사일 함선입니다. 이게 마더십으로 해가지고 왜 그냥 마더십이 아닐 경우 일반 뭐 배틀십이라든가 뭐 디스트로이어라든가 디스트로이어 같은 경우는 쪽수는 많은데 배가 작은 상태로 이게 공격력도 약하고 단지 좋은 점은 회피율이 높다는 거지 데미지가 안 나옵니다. 그리고 미사일 한 대는 완전 쥐약이죠. 특히 마더십한테는 또 쥐약이죠. 마더십은 일단 내구도는 좀 좋은데 이 캐논 무기의 회피가 잘안 돼요. 그래서 이게 캐논 무기 회피를 좀 보강을 하면은 아마도 좀 최강일 것 같아요. 이게. 자,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아직도 만대 가까이 남아있죠. 570만 데미지가 들어가네요. 394만, 352만. 28만. 거의 한 500만 넘게 들어가네요. 570만. 375. 몇 번의 공격이죠? 5번의 공격이죠? 거의 1,500만 데미지를 준 것도 거의 뭐 100대도 못 갖고 있죠 지금. 이게 전투적인 무시무시하네요, 데미지가. 함선이 이제 거의 다 박살나기 시작합니다. 벌써 함대 두 대가 박살이 나고요. 보통 이렇게 어려운 거는
동맹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주는데, 저는 보통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이게 뭐 중간에 이게 다 터지더라도 한 턴에 얼마를 잡았든 간에 보상은 똑같이 줘요. 그러니까 돈이랑 자원이 일정하게 똑같이 주기 때문에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벨 올리기 시 레벨을 이제 뭐랄까 좀 우려먹는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자금용이죠. 레벨 올리기 위한 자금용. 그러니까 골드도 올리고 자원도 올리고. 이번에는 542대를 파괴했구나. 여기 보시면은 골드가 12만에 광물이 6만이나 됩니다. 6만. 제가 만약에 이거를 뭐 참가를 해서 뭐한 대를 부셨더라도 보상은 똑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뭐랄까 좀 저랩을 갖다가 키울 때 우려 먹을 때 최고 좋은 거죠. 일단 뭐 부수고 나면 보상은 나오긴 한데 랜덤이라서. 예, 경험치 올라가죠. 아직 49렙이니까. 나머지는 지금 50만 렙이라서 경험치가 없습니다. 지금 안 올라가요. 더 이상. 지금 에너지가 10씩 따기 때문에 한번할 때마다 이게 지금 23밖에 안 남았거든요. 에너지가요. 일단은 속도를 좀 높여서 격파하는 데까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. 잠깐만, 일단 회복제를 일단 구입하겠습니다. 지금 수정 25개가 있기 때문에 한 개를 일단 삼고. Purchase complete. 자, 이제 동결. Warning. 이제 빠른 스피드로 가겠습니다. 참 빠르죠? 점점 늘어나네요. 이제 격파수가 똑같죠. 보상은 다시 아까보다 또 100대가 줄었네요. 이제 거의 보자. 12,000에서 8,800이면은 3,200을 격파를 했네요. 지금 현재. 맞죠? 3,200. 6번 해서 3,200. 몇분 만에 격차인지 봅시다.
사용지 거군요. 일단 AP 아까 산 거 써야죠. AP recovered. 평균적으로 550대 이상만 부수네요, 지금. 이게 일반 저기 온라인 게임으로 치면은 예, 레이드 보스라고 볼 수 있죠. 이게 지금 외계 항선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. 지금 여기에 물고기 고래 천식을 보는 흰색 항선과 여기 밑에 빨간색 항선, 외계 항선이죠. 이게 각각 하나씩 나올 때도 있고 두 개씩 나올 때도 있어요. 대신에 이제 이름이랑 레벨이 좀 틀려요. 왜 벤시나 뭐라고 하지? 플로거 말고도 그 앞에 55레벨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고 45, 그 다음에 40, 35, 30부터 있거든요. 이게 외계 항상 나올 수 있는 게.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에피소드 6을 갖다가 하고 있다가 지금 이게 발견한 거라서 그렇지 에피소드 7을 갈 수는 있어요. 이미 6을 다 클리어 했는데 7을 가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플로그랑 싸우고 있는 이 수준하고는 전혀 틀려요. 그러니까 에피소드 6이랑 7이랑은 거의 한 난이도 수준이 100배 차이 나요. 100배 차이. 지금 가지고 있는 함선으로 가잖아요. 아, 일단 잠시만요. 제가 이걸 끝내기 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캠페인에 보면은 에피소드 6 약탈이 있고 그 다음에 클리어 했죠? 방어가 있어요. 여기가 첫 번째인데 그 전에 여기 에피소드 마지막 거를 마지막 보스 거를 공개해 볼게요. 이거랑 그 다음 에피소드 7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. 에피소드 6 마지막 부분입니다.
엄청나죠? 개수가 4,800. 그래도 미사일이 한 방에 적살이 나죠. 뭐, 이 정도로 쉬어요. 이 디스트로이어들은 미사일을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쪽수가 많고 뭐 적고 간에 미사일이 데미지 한 방이면 끝나버려요. 이렇게 아주 뭐 껌 씹듯이 쉽게 잡았죠. 고고.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아주 쉽게 왔어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차이 날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. 에피소드 6이랑 7이랑 차이를 한번 보세요. 그 아마 처음에 저도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. 이게 이 애들이 왜 대수가 2000인 줄 알았는데 2만 대씩 있더라고요. 2만 대씩 이게 다섯 부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총 10만이에요. 10만. 10만인데 데미지도 어마어마해요. 막 한 방에 막 한 2억인가 2천인가 모였는데 약간 자세히 한번 보세요. 2만이죠. 그것도 마더십으로 전부. 보시죠 지금 데미지. 제가 여기로 2억인지 20억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. 이거를 어떻게 깨라는 거예요? 전혀 깰 수가 없어요. 이거는 어느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. 시작과 동시에 그냥 녹아버려요. 아무리 좋은 뭐 장비를 끼든 뭐 업그레이드를 하든 제가 봐도 이게 아직 레벨 제한을 아직 풀진 않았거든요. 50레벨이 지금 아직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일부러 차단을 시켜놔려고 이렇게 난이도를 높여놓은 거예요. 왜냐면 못 넘어가게끔. 그리고 너무 이게 70레벨 존이다 보니까 50레벨로 70레벨 들어가니까 이게 뭐 난이도가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한 30레벨인데 50레벨을 깰 수 있어요. 사실 20레벨 차이 나도 뭐 업그레이드 하든 장비 뭐 좋은 걸 뭐 차고 있든.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 아마도 앞으로 업데이트 될걸 예상해서 이게 막아놓은 것 같아요. 이거 마더십 2만 대라는 거는 아까 외계함대보다 더 힘든 거예요. 진짜 외계함대 기껏 해봐야 12,000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세요. 12,000 하나 그 격파를 달라는데 몇 번을 잡아야 되는데 저거는 뭐 여러 번을 갖다가 뭐랄지 여러 번을 시도를 할 수가 없어요. 한번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한번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계함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대수부터 시작하잖아요. 이렇게 중간부터. 근데 에피소드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. 한번 죽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깨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. 어이가 없죠. 난이도 차이가 막 100배도 아니고 한 1000배에서 한 10,000배 수준 차이 나는 것 같아요. 한 1000배, 1000배 정도 되겠네요. 데미지도 막 어마어마하죠. 저거를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. 절대 회피도 안 될 뿐더러 회피. 제가 아까 그게 캐논을 썼어요. 캐논을 썼잖아요. 제가 보여드릴게요. 회피가 지금 얼마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 제 함대 중에 이거 마더십이다. 아, 지금 요 밑에 보이시죠? 캐논 99대 있어요. 회피력이 99인데도 회피를 못해요. 왜냐면 이게 완벽하게 회피를 할 수 없고 기본적인 5 정도까지는 회피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기본 무조건 뭐 100이든 1000이든 그 적용은 그렇게 되더라도 5는 무조건 적용이 돼요. 5는 회피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5% 확률로 뭐 5%가 아니면 퍼센테이지가 아닌 그냥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뭐 퍼센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99 중에 예를 들어서 100 중에 5 100 중에 오면 한 20분의 1이죠. 그러니까 20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맞을 확률이 되는 거죠. 이렇게. 일단 하던 거 맞아. 시간상 빨리 진행하겠습니다.
Warning.